머리가 좋고 이런 정이 많은 이런 좋은 자질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?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무섭게 깎아내리면서 예, 이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문명으로 변질되는 것. 왜 남한테 하자 잡히면 안 되니까 사기를 쳐야 돼. 겉은 포장하고 속은 비어 있고 남의 허점 찾아내서 깎아내리고. 너옷 그렇게 입지 마라 앞으로.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. 그거 어디서 샀냐? 시장에서 샀니? 탁탁탁 요격하고 다니면요. 막 추풍낙엽이죠. 그 앞에 가면. 오늘 하루 뿌듯하시겠죠. 내가 다 바로잡아줬다. 나만큼만 홍익하라 그래. 그래서 제가 양심 강의하면 제일 어려운 게 한국인들 오시면. 제가요? 양심하면 접니다. 다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. 평생을 제가 홍익으로 산 사람입니다. 근데 주변은 막 피해자 속출이죠. 진짜 홍익이면 여러분 주변에 온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진짜 홍익인간 한 사람이에요. 근데 나는 홍익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피하고 멀리한다.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만 잘 가꾸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남을 돕고 싶으시죠?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최대한 온전히 발현하세요. 남 도울 거 먼저 생각하시면 여러분 또남 지적으로 이어집니다. 좀 도와줬다가 말안 들으면 바로 지적 나가요. 다시는 너를 내가 도와주나 봐라. 이렇게.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만 보세요. 남을 도와주다가 짜증내고 있는 나를 보세요. 남 도와주려는 마음은 양심이었는데 당장 남이 내말안 듣는다고 화가 나요. 그거 양심이냐라고 물어보면요. 그거 자명하냐라고 물어보면 힘이 꺾이죠. 그럼 몰라 하고 좀 모든 거 내려놓고 처연하게 이 참나 자리에서 쉬다가 한 5분 쉬다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. 자명의 몰라를 한번 해 보세요. 몰라가 되게 해 보세요. 판단이 자명하게 되는데 도움이 돼야 자명의 몰라 아닙니까? 그리고 사랑의 몰라를 해 보세요. 몰라의 힘이 사랑으로 이어져야 사랑의 몰라 아닙니까? 남을 나처럼 보는 연습을 하세요. 내 마음이 이니에지의 육바람일에 맞는가만 보셔야지 남을 보진 마시라. 내거 보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남이 잘못됐더라도 남 잘못된 거를 뭐 우리가 변호하자는 게 아니라 남 잘못된 거를 대처하는 내 마음은 바른가라는 데 초점을 두자는 거죠. 남 잘못됐는데 나까지 같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. 남 잘못된 거를 대처하는 내 마음은 과연 바른가라고 해서 각자 자기 마음에 여섯 장 꽃잎, 육바라밀의 꽃잎, 이니에지 신경의 꽃잎 피우는데 주력하면 자동으로 그게 홍익인간입니다. 그런 분들이 많으면 주변에 그 은혜를 입고 그 덕택으로 이 흥이 나서 같이 이 홍익의 길에 들어설 분들이 많을 텐데 내 마음 관리가 안 돼서 일이 망쳐지는데 다들 남 탓만 해요, 한국인들은. 또 머리는 있어서 남 탓을 그렇게 잘해요.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인터뷰하면 막이 나라가 이렇게 된건다남 탓일걸요? 자기 탓은 하나도 없을걸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. 누구 하나 면제 받을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도 같이 공동 책임이다 하고 공동 운명체인데 우리 결에 수도 많지 않아요. 지금 남한 해서 5천만이잖아요. 5천만 한번 잘 살게 해보자 하는 운동을 일으키면 이 힘을 보고 전 세계가 따라합니다. 그걸 영성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전 세계 영성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실전 문제 풀고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죠. 이게 자명하죠. 자기 나라 문제도 못 풀면서 제가 만약에 뉴욕 가서 홍익 합시다 그러면 야 니네 나라 엉망이던데 왜 여기 와서 그래?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. 그게 진짜 정답이면 그 가장 니말잘 들어줄 사람한테 먼저 가서 한번 써봐. 더 나아가선 너부터 잘해 이거죠. 내말 들을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들어요? 그래서 저부터도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저부터도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제가 구속받죠. 저부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또제 말에 신뢰하실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로 자기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닦다 보면 이게 홍익의 비결이고 진짜 더불어 같이 흥할 수 있는 요결이라고 생각합니다.